내 재산 2조 5천억 역이고 서장훈 엑스정형돈 불꽃 입담 대결. 서장훈과 정형돈이 입담 대결을 펼쳤다. 11일 방송된 올리브 여기고에서는 단일 메뉴 맛집을 소개했다. 이날 서장훈이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자 정형돈은 매주 양복이 장난이 아니다고 말했고 서장훈은 몇 발로 돌려 맞고 있다고 농담했다. 토니도 오믈렛을 비롯 정호영 셰프의 이 작가의 한상, 닭 한 마리를 끓여주는 집, 명란 돈가스 등이 소개됐다. 토니도 오믈렛이 소개가 되자 서장훈은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이다고 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집은 줄 서서 먹는 집. 사장은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을 발전시켜 가게를 열었다. 서장훈은 차라리 일본 가서 먹고 오는 게 빠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형돈은 서장훈 씨 재산 사이즈가 나온다고 말했다. 영상 바로 보기. 서장훈은 내가 그 정도 못해? 내 재산이 2조 5천억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장훈은 닭 한 마리 집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았다. 서장훈은 멀건 국물에 달게 떠 있길래 이게 다인가 왜 가보라고 한 거지라고 생각했다. 국물도 비린내가 날 것 같았다. 그런데 국물 한 모금을 먹는 순간 모든 생각이 날아갔다. 짜지도 않고 슴슴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 황금 비율 맛이다고 극찬했다. 그는 그날 술도 안 먹었는데 국물을 보온병에 사가고 싶더라. 다니면서 출출할 때 한 모금씩 먹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형돈 역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닭집을 추천했다. 닭죽에 수비드한 달걀, 닭껍질 튀김을 같이 내는 집을 소개했다. 정형돈은 닭벤저스 집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은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상황극을 하는가 하면 서장훈은 래퍼 같은 속사포 딕션으로 정형돈의 감탄을 듣기도 했다.